네, 더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포트내에서 종목 분산해서 이제 담으실 때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만한 통신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KT 리포트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게요. 기업 분석팀의 장민준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저희 그 KT 리포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이게 미리 제가 좀 보고 요약을 해보자면, 주가가 너무 낮다. 하지만 5G 모멘텀도 있고, 부동산 또 기존 유선 사업에서의 수익에 대한 기대도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아닐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요걸 이제 하나씩 좀 풀어서 볼까 하는데요. 일단 통신주 생각하면 지금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5G 관련한 모멘텀이에요. 이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게 KT에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 모멘텀인 건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그 통신사들을 바라보는 뷰가 뭐 방어주로 바라보는 뷰가 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5G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확장성에 대한 고민으로 통신주를 좀 성장주로도 볼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뷰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5G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통신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 KT의 무선 사업 영업 수익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16년까지 LTE 비즈니스가 저희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을 하면서 뭐 상당히 좋았는데 17년, 18년대 그 통신사 전체적으로 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좀 그렇죠. 존재함에 따라서 무선 사업 영업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라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뭐 5G 요금제가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4G LTE 대비 좀더 비싼 비싸. 요금제이기 때문에 무선 수익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사들을 보는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이 ARPU라는 지표인데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월 평균 고객의 지출 요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입자당 요금 네, 월간 내는 맞습니다. 거 보는 거죠. 이게 뭐 단순히 P를 Q로 나누는 그런 평균법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방법이 이 계산하기는 조금 이 계산 결과가 나오진 않는데 통신사에서 이 ARPU라는 지표를 좀 발표를 하고 있고 이건 글로벌리 통신사들이 월 평균 고객에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지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아까 실적에서 드린 것처럼 16년까지는 ARPU가 좀 상승해서 머물러 있는 추세였다라고 한다면 17년, 18년도 선택 약정 요율이 20에서 25%. 이 선택 약정 요율이라고 하면 저희 그 스마트폰을 살때 통신사를 끼게 되는데 그때 뭐 2년이나 1년 약정을 하게 되고 이 그렇죠. 약정을 걸면 이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국가에서 20에서 25%로 상향을 하자라고 해서 결국 이 무선 알프가 좀 하락하는 요인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노인 계층의 통신비 감면을 뭐 정부 보조금이 아닌 통신사에서 이제 직접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취득계층 통신비 감면 또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 무선 알프 결국 월 평균으로 전체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이 전체적으로는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5G를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이 ARPU가 좀 반등할 거다라는 그런 그렇죠. 기대감들이 좀 상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G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희 고객들이 좀 와닿을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뭐 자율주행 차가 되겠고 결국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도쿄올림픽에서도 자율주행 차에 대한 어떤 도요타와 이 소프트뱅크 KDDI라는 통신업체가 아마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글로벌리 스마트폰 다음에 어떤 가장 5G 강력한 디바이스가 자율주행 쪽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구현될 수 있는 어떤 통신 서비스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5G 지금 100만 가입자 달성 시기가 3G에서 4G로 갈때 대비 5G가 나쁘지 않은 짧아지네요. 상황이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5G 서비스 요금 뭐 비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통신사에서는 사실은
지금 기술 투자 대비는 그렇게 비싼 요금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뭐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좀 많이 비쌀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노이즈들에 비해서는 100만 가입자들이 들어오는 5G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금 자체가 뭐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싸지 네. 않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고객 입장에서는 비싸다고도 느낄 그렇죠. 수 있을 만한 네. 수준으로 올라가죠. 뭐 어찌 됐든 돈의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KT의 무선 사업 쪽에서 가입자당 받게 되는 요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5G라는 것이 앞서 자율주행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통신 업종을 그로 인해 성장주로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이 B2C보다는 B2B 쪽이 5G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KT가 구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B2B 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보면 기존에 단순히 개인 고객들에게 통신 요금을 받는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통신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뭐 그렇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클라우드 게이밍 이런 부분에서 결국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망중립성 논의랑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결국 통신사들이 새로운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고객에게 비싼 요금제를 계속해서 요구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B2B 쪽에서 매출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성장주로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내서 KT가 성장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맞습니다. 이제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네. 5G는 B2B 쪽에서 조금 더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른 쪽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곧 초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또 이제 리포트에 보면 부동산 사업이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KT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네, 좋은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네. KT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던 그 KT 예전 통신 국사들을 보게 되면 네, 네. 뭐 지금 압구정 국사도 안다즈 호텔로 지금 바뀌고 있고 동대문의 노보텔이 원래 KT 동대문 지사였거든요. 아, 네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뭐 기존의 4km 정도 반경에서 국사들이 커버를 해서 많은 국사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군데서 뭐 넓게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땅들의 주요 스팟에서 지금 놀고 있는 유휴자산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유휴자산들을 활용함으로써 이 에셋에 대한 리턴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지금 호텔 비즈니스가 좀 비관련 다각하긴 하지만 네. 뭐 이쪽에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거리가 좀 짧았어야 된다면 이제는 그 국사 간의 거리가 좀 넓어져도 네,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건물들을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세 번째 이제 기존 유선 사업도 뭐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볼까요? 지금 KT가 IPTV랑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다 합쳐보면 네. 지금 유선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거든요. 물론 지금 합산 규제가 폐지가 되고 합산 규제라는 거는 이 하나의 사업자, 하나의 그룹이 3분의 1 이상의 지분 가입자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는 뭐 독점 과점을 방지하는 그렇죠. 그런 법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이게 작년 말 올해 초에 일몰이 되면서 이 규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발의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충분히 합상 규제가 일몰이 되면서 지금 유선 사업 쪽에서 M&A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KT는 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케이블 업체 한 곳을 좀 더 인수할 의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LG 플러스는 CG 헬로를 이미 최대 주주로 그렇죠. 들어와서 합병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케이블 업체를 또 가져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재편이 되면 될수록 경쟁 관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 경쟁 관계가 줄어든 이후에 어떤 수혜는 이 IPTV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볼 건데 그렇게 되면 IPTV와 이 유선 사업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인 KT가
매출 부분에서 성장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서 할 비즈니스들이 많다. 네. 또 지금 홈쇼핑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IPTV 쪽이 케이블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IPTV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 한 5년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물론 리스크 요인으로 뭐 OTT 비즈니스, 저희 뭐 오버 더 탑이라고 흔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네. 뭐 TV를 선 없이 보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리스크 요인이긴 하나, 지금 유선 사업에서의 어떤 투자가 감가가 끝난 시기와 수익이 올라오는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5년 동안은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KT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 경쟁이 조금 약화되는 구도 안에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서 일단은 꾸준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비용이 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유선 사업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5G 모멘텀도 있고 부동산도 사실 없던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고 유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점 위치인데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 측면으로 좀 보게 되면 네. 사실 국내 주식 그리고 저희 뭐 시총이 큰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또 그렇죠.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이긴 한데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 KT가 지금 49.9%로 모두 다 차 있는 네. 상태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담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실적 대비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에 ADR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해외에 상장돼 있는 네. DR에 대한 그 가격 격차, 국내 주식과의 가격 격차를 좀 보게 되면 뭐 최근에 10%에서 뭐 많게는 10%에서 적게는 2%까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 결국 한 기업에서 두 가지 프라이스가 두 가지 프라이스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될 거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ADR 프리미엄을 반영하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차 있는 상황이어서 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수입도 유입에 국내 수급도 유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ADR과의 괴리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좁혀지지 않을까 위쪽으로라는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실적 전망 또 그를 감안했을 때 적정한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 하반기 알프 무선 알프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실적 측면에서는 하반기가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구간 해소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에서의 알프 반등 그리고 부동산 사업에서의 어떤 수익 창출 그리고 유선 사업에서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지면서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률 반등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거의 0.5배 수준 언더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주가는 이미 아니다라고 보고 네. 있고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밸류에이션만 봐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새로운 모멘텀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 있게 본다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KT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기업분석팀의 장민준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